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또 하와는 교회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부부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잠들매 그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취해서 만든 자가 누구였죠? 하와였죠? 아담이 잠들었다는 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죽음의 상태로 놓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서 그에게서 나온 것이 하와, 신부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였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부관계, 이혼의 얘기를 하다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이혼할 수 없는 이유가 마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둘로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창조 때 부부의 관계는 즉 예수님과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자, 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된다고 같은 원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잘 새겨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교회로서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인 남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을 하시라고요. 아멘을.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아내들의 머리가 됐으니까 이제 난 대우받고 살면 되는구나.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에베소서 5장 25절 또 28절 우리 두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랑하셨잖아요. 즉 아내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부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에 바울은요 또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해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우리 두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즉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부부관계는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남편, 또 교회는 아내. 그것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